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201회를 시작합니다. 어제도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목회자는 역시 성도님들의 격려가 큰 보약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 찬송 UCC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시작하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누리는 순서가 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본방 시청에 온라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또 대상팀과 금상팀 둘 다 맞추시는 분께는 가정별 방역 패키지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온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맞추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 주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일은 현장 예배, 25일은 온라인 예배, 그리고 26일은 토요 영부 현장 예배, 27일은 주일 온라인 예배. 기억하셨죠? 현장 온라인, 현장 온라인. 자세한 시간은 홈페이지와 베델 카톡 채널을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12장 너 성결키 위해입니다.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길 결단하며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요 그핫 자손 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아 왕의 개혁에 단행되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드디어 폐위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한 2년만 왕좌에 앉았다가 결국은 또 폐위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 그의 아들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8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후견인들이 아마 잘 보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난 날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요시아 왕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요시아 왕의 개혁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아주 주목할 만한 개혁은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의 개혁,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의 개혁, 그리고는 비로소 이 요시아 왕 때의 개혁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주요한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생명력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역사나 또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력을 지켜주셨던 것은 그때마다 주셨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나라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로 우리 나라가 살았고 우리 민족이 소망족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시아 왕의 이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 주목할 것은 8절이죠.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런 주요 개혁이 적어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부터 시작해서 제18년까지 진행되었으니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마음 먹고 칼 한번 휘둘렀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에 있었던 왕들에 의해서 피폐된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 위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님들 계시죠? 정말 부모님의 신앙 속에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물려받은 그 자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에 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항상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출신 성도들이 그렇게 부럽다고. 어렸을 때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 뭐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교회 행사를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했던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을 더욱더 잘 유지하는 것, 아니 더욱더 승화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을 이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이 요시왕의 개혁, 이전에 얼마나 멀리 갔으면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라면 더욱더 귀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멀리 갔던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귀한 우리 요시아 왕을 다시 세워서 개혁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는 일들, 우리가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온라인으로 지속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중심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